안녕하세요. 성우 유미장입니다. 조금 전에 도야 마늘 주화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옆에 여기는 장렬 대파를 작년 10월 말쯤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양파, 저장 양파를 심었고, 여기서부터 조까지는 이제 장렬 대파를 심었는데, 이게 원래는 턴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찍 바람에 날려서 벗겨진 거를 덮지를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 파가 겨울에 잘 크다가 벗겨지는 바람에 지금은 추워서 억셔져가지고 이파리도 굉장히 쌩쌩하고 저기였는데, 이제 제가 전번 비올 때 이제 비료를 한번 쪄줬더니 지금 이제 약간씩 이제 검어지는데, 요쪽이 저장 양파를 조금 심어봤고 여기서부터 이제 장렬파를 심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가을에 파를 심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요파 위에 여기서 이제 씨가 나오는데, 이 장렬 대파는 일반 파보다는, 흑금장 파보다는, 이, 씨 생기는 게, 물론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요, 몇판 심은 데서 한 개도 지금 씨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게 작년, 양파 심을 때 이제 같이 심은 건데, 여기 다섯 개짜리도 있고, 요거는 여섯 개짜리도 있고, 요거는 네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다섯 포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뽑아온 건데,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집에 뭐 가져가서 까서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이제 이 장렬 대파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잘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다 비료만 한번 쩐져주고, 원래는 밑거름을 퇴비를 좀 많이 넣었으면은 지금 이게 더잘 컸을 건데, 워낙 뭐 제가 거름을 많이 못 내고 심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파리가 약간 노릇스름하면서 크게 많이는 못 컸지만, 그래도 오늘이 3월 달 지나서 이제 4월, 오늘이 3일이니까 이제 그래도 굉장히 추운 거 마련하면은 그래도 지금 이 파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해도 이제 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똑같은 양파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턴내를 안 하고 그냥 노지에다 심어 놓은 거라 이쪽 턴내를 한 거보다는 이 대가 더 가늘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굵게 잘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늘도 많이는 안 심고 먹을 것만 심는 거고, 양파도 여기다 이제 대파하고 저장 양파하고 심었는데, 올해는 날씨가 좀더 어느 해보다도 따뜻해가지고 거의 죽은 게 없이 거의 한 97~98%는 양파 묘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턴내를 해보니까 턴내 안한 거하고 한 거하고 그 굵기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바쁘시지 않으면 가을에 저장 양파나 대파를 좀 심으시면, 이런 강선 비싸지 않으니까 농협이나 농자재 가면은, 농약사나 그런 데 가면은 이거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사면은 견고하게 오랫동안 몇십 년 써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거좀 총총 꽂고 비닐로 한 번만 세워주게 되면 이 겨울에도 날이 추워도 죽지도 않고, 또 일찍 더 빨리 커서 이 대파도 더 일찍 먹을 수가 있고, 이 양파도 그냥 노지에 심어 놓은 것보다는 턴내를 하는 것이 더 양파 알이 더 굵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나중에 이제 캘 때도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 턴내를 그래도 겨울에 한두달더 세워놓은 것이 이 훨씬 이 저장 양파도 더 굵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뭐안 세운 것도 저쪽에 이제 일부 이제 동생이 한판 심었는데, 그것도 뭐 이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것도 만약에 늦게까지 한 3월 말까지만 턴내를 세워주고 구멍만 몇 군데 뚫어줬으면 많이 컸을 텐데, 그냥 바람 부를 때 영상 찍느라고 몇번 한쪽을 드러놨더니 바람 불어서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세우지 않았더니 층에 이파리가 좀 타다가 지금 이제 새로 싹 나와서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계속 뽑아서 먹게 되면은 뭐한뭐올 가을까지도 물론 먹을 수가 있지만, 한 6월 달까지는 충분히 뽑아 먹고 다시 또 이제 봄에 흑금장파를 또 저쪽에다 심을 거니까, 이렇게 심어도 뭐 가족끼리 여럿이 뽑아서 나눠 먹고 그러면은,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가을부터는 저장 양파나 이런 장렬 대파를 좀 심으시면, 봄에 이제 지금 파 심는 것보다는 가을에 심은 파가 이렇게 많이 더 빨리 커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 판이고 두 판이고 가을에 저장 양파 심으실 때 심으시면 봄에 일찍 뽑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심으실 때 물론 뭐 양파 전용 비료도 뿌리고 퇴비도 많이 뿌리고 그러면은 뭐 양파나 이 대파는 잘 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떡잎이 되는 거는 석회를 뿌리게 되면 이런 떡잎이 없으니까 꼭 반드시 농용 석회나 용성인비, 규산질, 아니 규산질은 소석회 같은 거를 꼭 pH 산도가 한 6에서 6.5까지 맞추게끔 해주면 이런 떡잎도 없고 모든 작물이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렬 대파하고 저장 양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